다음으로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법농단 연루 법관인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판사에 대한 탄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1월 27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해 107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161명 의원이 탄핵안 발의에 함께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을 떠나게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도 다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